형 안 떨려? 왜? 처음으로 타투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남자 새끼가 씨 뭐 타투 한다고 씨 그러고 그... 있어 남자 새끼가 아이 뭐 타투 왜 있냐 그냥 씨 부모님들이 욕할 수 있어 내가 또 전에 사실 문신을 했었어 여기 와가지고 근데 립터치라 그러잖아 원래 문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지워지고 이런 게 있어서 립터치를 좀 받으러 온 거야 너 형 문신으로 못 봤지? 사우나 이런 데 안 가니까 그런 거 잘 모르지 선생님 멀었어요? 어 그래 나오신다 나오신다 오늘의 나의 문신 선생님 메이지우 선생님이죠 사실 내가 이 몸에 타투가 아니고 사실 눈썹 반영구를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많이 지워져가지고 오늘 리터치를 눈썹 반영구 많이 하죠 남자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하죠.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잠깐 앉으시죠 네네 네. 사실 이 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눈썹 반영구를 눈썹 반영구라 해야 되나요? 네 반영구를 받고 굉장히 좀 흡족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네. 뒤에가, 뒤에가 뭐 빠지고 좀 빠졌는데 이거 받은 지 꽤 오래됐거든 사실 오래돼가지고 내가 사실 그 전에 한번 왔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누구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잘생기셨나요? 물어봤는데 네. 갖고 싶은 남자로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눈썹이 안 나는 이유가 있나요? 모르게 그냥 약간 모근이 손상되거나 그러면은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이쪽으로 영양분이 또 안 가가지고 다른 부위는 다른 부위는 갖고 싶은 남자로 네. 어쨌든 뭐 네 하여튼 좋은 뜻이에요 우리 미녀 우리 지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남자 눈썹 만들기 한번 오늘 제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통증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그런 마취 계열 같은 건 아니고요 통증을 약간 어차피 저희가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하게 하는데 그래도 안 하면 아프대 이양 하면 뭐 이양 물고 하는 건가요? 이거 이양 물고 하는 거예요? 아픈데? 아니 근데 이게 뭐 눈썹 반영구? 네. 있고 뭐 반영구가 되게 많잖아요. 무슨 네. 뭐 헤어 라인도 있고 네.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런데 머리 많이 빠지잖아요. 탈모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인데도 탈모 많이 오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발이식하기는 좀 힘들 때 머리카락 얇거나 또 대머리 환자도 이렇게 스포츠 머리 난 것처럼 머리카락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그 머리 쪽은 너 아니야? 머리 쪽은 너가 말해줘. 네, 탈모 고민하지 마 탈모 머리에 쌓여 좀 어때요? 확실히 눈썹이 좀 커지는 네, 뭐 요전해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결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털 느낌으로는. 어차피 뭐. 어차피 뭐또 빠지네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태어나자 다시 태어나자 그렸는데 뭔가 자신감이 없던 느낌이야 네 약간 털 없는 남자 네. 떨리는 나 털 많아 아 나 진짜 네. 이쪽에 누워보세요 고객님 범인 아니에요? 그 고객님이 가봤더니 화장실 맡겼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갑자기 아까 되게 늦게 오시고 내가 막 크게 할 테니 볼일도 세게 못 봤는데 설마 큰일 보고 오시고 갑자기 나가시더니 화장실 맡기게 지금 영역 표시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따 확인 한번 해볼까 하고 뚫고 가야 돼요 아니 진짜 화장실 맡길 때 어떻게 아니 화장실 맡기고 뚫고 되는 거 아니야? 뚫어 없어? 아니 진짜 큰일 본 거예요? 큰일 보기 봤는데? 큰일 났네 나이 다이어트하면서 화장실 맡겼다고 지금 우리 살까 벌떡 일어나 잠깐만
아니, 할게요. 지금 움직이면 위험해. 아, 상상돼요. 아, 진짜. 아니, 나한테 화장실이. 화장실도 그냥 뭘 상상인데. 넘치가 있는 거 아니겠죠, 설마? 아, 미안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진짜. 아,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못 참겠어. 아. 아, 이거는. 유튜브 남자 문신계 큰 휘글 긴 영상이 될 거예요. 이게 왜 화장실 이렇게 앉아 볼게요. 어. 오. 됐어요. 이제 가시면 돼. 별로 안 튼하죠?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네. 그럼 한번 보여줘요. 큰 걸로 한번 봐요. 오. 짧은 느낌이었는데. 네. 좀 많이 보여줘요. 네. 네. 어. 와우.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눈썹을 받아봤는데 줄리아 쪽 오늘 그냥 세안 다 하면 되죠? 네, 그렇죠. 자, 얘들아 오늘 이렇게 여로파 와서 눈썹을 받아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조금 아프긴 했지만 거의 안 아팠다는 거. 어쨌든 우리 나랑 또 저기 동갑내기였던 우리 지우 선생님 가로수길에서 오늘 방송 어땠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거 염려 뚫어주시고. 아, 화장실 바뀔까봐 지금 그거 걱정해주고. 네, 어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재밌었어요. 너희들도 와서 눈썹 하도록 해. 지우 선생님이었어. 안녕. 안녕. 제 뚜다뽕 좀 주세요. <뚫어야 돼>, 좀 막혔어. 뚫어야 돼. 죽겠다. 그러고 이런 것까지 시키지 마. 어, 이거 왜 막혔지? 근데 이거 뚫렸는데, 근데?